지금 근데 속보가 굉장히 심각한 게 나왔는데 요거는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군대와 경찰을 지휘하게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개정 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 감독권을 담는 건데요. 시행령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요. 뭐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거는 친위 쿠데타를 갖다가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든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아, 제왕적 대통령제 없앤다며. 아니, 저 부분은요. 경호처 문제 우리 그 차지철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박정희 때 권력의 2인자로서 차지철에 수많은 전형들이 일어났었고 거기에서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쏴 죽이는 이제 그 12.6 사태가 터진 거예요. 예.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그 법 질서는 끊임없이 축소일로였습니다. 예. 경호시를 계속해서 축소하면서 말 그대로 이 군인들이 권력에 가까이 오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견제했던 게 그 지금까지의 역사였었어요. 지금 근데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이게. 독재정권 때는 아예 저런 게 필요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독재정권도 저렇게 하면은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의 어떤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경찰에 지금 경찰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전부 다 지휘를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 장관 혹은 합참 이쪽에서부터 지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명령을 해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경호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경찰도 역시 경찰청장이 그 명령을 내려줘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는 지휘권 자체는 양쪽의 수장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견제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경호처장이 하는 거예요. 경호처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계엄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손쉽게 그냥 내릴 수 있는 아니 그냥 친위 쿠데타가 가능해요 실제로. 경호처장이 그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군 병력을 좀 지원해 다오 이래놓고 그 군인들을 직접 지휘해 버리면 친위 쿠데타가 가능합니다. 하, 정말 진짜 미친 정권이라고. 이걸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법 개정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시행령 문제가 경찰국을 만들면서 시행령 꼼수를 부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계속해서 그 수사권의 확대들을 시행령으로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말 그대로 무력 집단이잖아요. 군과 경찰은 무력 네. 집단이거든요. 총칼을 가지고 있는 무력 집단을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그 컨트롤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또다시 독재 정권으로의 그 회귀를 꿈꾸는 반동 세력들의 작태 이렇게 아, 제가 그럼 제대로 이해를 한 게 친위 쿠데타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 임기를 지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먹으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떤 게 심각한 문제냐면 여러분 이거 레알이 됩니다. 설마 설마 그렇게 그 기대하지 마세요. 용산 그 용화대에 우리가 시위를 하러 갈 때 경호처장이 발포 그러면은 군인이 발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차지철 예. 경호 실장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시대 말기. 아니 뭐 당장 이제 만약에 저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느냐면요. 무장 경찰이 시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거나 무장 군인이 들어와서 시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계엄령을 안 때리고도 계엄령 상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19일 날 다시 광화문 대로에서 추도 집회를 그 해야 되는데 이 추도 집회 자체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그 많은 빨간 그 이 붉은 악마들이 나와서 거리 응원들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모범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명박산성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을 그 닫아 걸고 그리고 명박산성으로 강화문을 차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없어진 게 뭐예요?
거리 응원 문화가 없어졌었어요. 지난 그 박근혜 때까지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를 지나면서 그리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광화문에 응원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저들은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다시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광화문의 그 추도 집회나 퇴진 집회가 계속되니까 이제는 그 공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그 군과 경찰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용산은요, 청와대는 한참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수많은 이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시위대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용산은 둘러싸면 바로 고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정치를 잘해서 그 시위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무력으로, 총과 칼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차단하려고 하는 기본권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반헌법적 자태라는 거 꼭 여기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언론사 다 살펴봤는데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 그 풍산계 가지고 정말 난리를 떨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기사는 조용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걸 2대1리가 대통령 풍산계로는 뭐 세상 뒤집어질 듯이 난리하면서 지금 이 기사를 2대1리가 보도를 했는데 네. 중립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읽혀져요. 2대1리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반헌법이고 헌법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요. 여기서 좀 자꾸 정치적 의미. 아, 저는 지금 계속 4.19의 그 참상들이 떠오르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보로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 집권 업무의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정이라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입법 예고라고 하는 건요. 날짜가 지나면 그냥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그 빨리 민주당에서 시행령으로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넘어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시행령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입법 예고되면은 그냥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날짜만 지나면. 두 가지 정치적 의미가 그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그 정말 이 폭발력이 엄청나게 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헌법적인 행태고 예.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라는 영역에서 쳐다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왜 지금 터뜨렸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또다시 이태원 참사 그 앞에 그 술집 참사 예. 그 뒤에 지금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맞아요. 완전히 이 모든 이슈들을 헌법 개정과 맞먹는 이슈로 블랙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뭐 민생이든 그다음에 외교든 여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요. 12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발의 이러한 부분들도 완전히 빨아버리는 말 그대로 장기 집권 획책에 대한 위험성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총 맞고 죽으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지금 정확하게 속보라서 확인을 못하는데 이게 만약에 국무회의에 통과한 시행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나라가 뒤집히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지난 9일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거예요. 지난 9일에 입법 예고했어요. 9일에 입법 예고했으면 순방 가기 전에 이거 입법 예고하고 그리고 순방 돌아온 다음에 지금 사실상 지금 뒤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지금 매국적 행위를 하고 있고 한반도를 전쟁판으로 만드는 거를 가가지고 다 허락해주고 왔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방패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미국과 일본을 대신해가지고 지가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우고 북한과 싸우고 북한과 싸우고 여기 한반도를 전쟁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는 그냥 미국에 꼬붕하겠습니다. 네. 일본에 꼬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중국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박살이 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반발. 네. 이거를 무력으로 누르겠다라고 이 꼼수를 먼저 진행시켜놓고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평생 대통령 해먹겠다. 그렇죠.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제약의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상 경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하나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시장 장바구니는 엄청나게 올라 가벼워지고 월급은 그대로 있는 이런 현상에서 국민들이 이제 경제적 고통을 계속 호소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윤석열의 망언과 망발들 김건희의 망동들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국민 158명을 죽이는 이태원 참사까지 그 초래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그 무능 악의적 무능의 네. 끝은 어딜까?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사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더 충격적인 건 없을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바닥까지 왔다 했는데 이제 지하를 파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거는요. 최악의 상황은 전쟁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는 전쟁밖에 없다.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그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떠나기 전에 이것들을 국무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두 번째,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대놓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미국도 일본도 참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그 앞에 앞잡이처럼 예. 미국의 앞잡이처럼 일본의 앞잡이처럼 깡깡깡 짖으면서 지가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타격했어요. 그리고 북한을 아예 덤빌 테면 덤벼봐 하면서 동네 양아치의 극단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핵책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극대화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국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합하자 단결하자 하면서 간제대모 일어나고 그리고 야당 침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회 계엄령으로 가둬버려라 막아버려라 이런 여론들이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 그렇게 쏠리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헌법적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정말 지금 저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속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속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4.19에 총 맞고 죽어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그 참상들. 그것들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최악이네요. 최악. 네.